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김치, 먹을수록 살 빠지는 샐러리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샐러리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칼로리가 낮은 채소입니다. 100g당 16칼로리이며 5g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샐러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또한 지방질 대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 덕분에요,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다른 항암 김치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코스코에서 구입한 갈릭솔트와 땅콩 견과류로 만드는 항암 김치입니다. 샐러리를 깍둑 썰기 해주세요. 샐러리를 켜켜이 갈릭솔트로 절여주세요. 막 흔들어서요,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뒤집어서요, 절여지는 동안 홍고추와 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이번에는 항암 김치라서요, 셀레늄이 아주 많은 브라질넛, 땅콩, 해바라기씨, 호박씨도 넣었답니다. 자, 이제 대충 뽀사주세요. 마늘도 맑히 뽀사주세요. 고춧가루 먼저 넣어서 섞어주세요. 파를 넣어주세요. 견과류, 가루와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마늘과 생강가루를 넣어주세요. 김치국물도 넣어주세요. 이제 잘 섞어주시면 맛있는 샐러리 깍두기 완성입니다. 맛있는 다이어트용 샐러리 깍두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샐러리 깍두기가 완성이 됐어요. 익었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아삭아삭하니. 김치라는 게 참 마법 같은 게, 김치를 담그면 그 샐러리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걔를 살짝 상쇄시키면서 특유의 냄새나 이런 거를, 그러면서 훨씬 더 맛있는 맛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로 담그면 샐러리 생으로 먹었을 때 뭔가 그 식이섬유 때문에 질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사라져요. 아주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는 깍두기가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샐러리는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 개선, 항암, 항노화,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샐러리는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 고혈압, 성인병 예방,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고 단백질 흡수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김치에 올리고당을 넣는 이유와 항암 김치에 관해서 저의 케일 김치와 청경채 김치에 잘 설명해 뒀으니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마지막 화면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먹으면 살 빠지는 다이어트용 샐러리 깍두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